양쪽 5mm 씩만 연결해서 잡아주시듯이 사이사이 들어가는 컬링 중심. 그냥 일자로 넣죠. 각도 잡으셔서 이렇게, 이렇게 포개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일자로 빡빡빡빡 눌러주세요. 가장 많은 각을, 가장 힘센 각 영도거든요. 이게 영도예요. 일자로 넣는 게 영도. 그래서 무거래 선이 주상에 붙어 있으면 성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만드셔서 포인트를 위쪽으로 업하고 올려주셨을 때 컬링이 굉장히 깨끗하게 들어가는 느낌으로 흐름을 잡고, 아무도 없어 장식이, 그 느낌을 잡아서 내가 얼마만큼 올려서 포인트를 만드실 수 있느냐고요. 잡으셔서 어느 정도의 고정점이 보이시면 흐름의 라인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오시도록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마찬가지 끝선도 살짝 살짝. 자, 이때요 머리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여기서 포인트를 안 잡아주시면 흘러내려요. 그래서 실핀이 조금 보이더라도 마무리하실 때는 한 이어 포인트 라인에서 한 1cm 정도만 보이시도록 너무 무식하게 집어넣지 마시고요. 그대로 잡으셔서 한 두세 개 정도를 이어 라인으로 같이 가지고 오셔서 포인트를 연결해주세요. 잘못 꽂으면 아프기도 해요 손님이. 저는 항상 소리 지르라고 얘기하거든요. 머리통만 보고 하기 때문에 손님의 표정을 잘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라고 제가 얘기는 하는데 참죠? 참아요? 그럼 나중에 아픈데? 뭐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물어봐요. 고객님한테는 항상 얘기하면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왜냐면 아프면 계속 아프죠? 피는 한 번 잘못 꽂으시면 계속 아파요. 라인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이게 이제 나 앞에서 나오셨을 때 이렇게 컬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렇게, 이렇게 느낌들을 좀 잘 잡으셔서 머리를 만드는 거고요. 여기까지 왔을 때에 핀이 딱 꽂히면서 마무리가 사실 제품도 예쁘겠죠. 남았잖아요. 남은 걸 어떻게 잘라버릴 수도 없고 아니 그걸 네, 그래서 나머지 라인은 그냥 그대로 들어가신 상태에서 컬링의 흐름 점에다가 살포시 안으로 말아서 컬의 흐름감을 같이 한꺼번에 살짝 전동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얘를요 이렇게 살리셔가지고 포인트를 살짝 잡으셔도 좋고요. 얼굴이 너무 기신 분들은 너무 오바 잡으시지 마시고 육빈 주세요. 육빈을 꽂으실 때는 결과 같은 방향으로 느낌을 잡으셔야 되시고요. 연출하시는 느낌의 컬링의 흐름을 앞에서 보셨을 때의 탑선으로 살짝 맞춰주시고요. 컬이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돌죠. 이렇게 동그랗게 돌았을 때 육빈을 꽂으려고 하면 육빈 꽂을 때 이렇게 벌리고 꽂으시는 분들 있으세요. 핀을 벌려서 꽂는 게 아니라 컬을 잡으려고 가시니까 핀을 벌리게 되죠. 핀은 타이로 들어가셔야 돼요. 옆으로. 그래서 육빈이 보이지 않으시려면 결과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시고 들어가시면 살짝 꺾어주시면 꽂으세요. 이렇게 잡아주겠는데 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찝어가지고 이렇게 툭 꽂아주잖아요. 꽂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이게 안 빠질 리가 없거든요. 그냥 꽂으면 이렇게 뛰어들고 너덜너덜너덜너덜 이렇게 육빈이 거기서 돌고 있는 게 그래서 돼요. 꺾을 시간에 들어가서 손으로 꺾어줘요. 이렇게 들어가게 대신에 겁이랑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식으로 라인만 만들어주시고 흐름 잡으셔서 연출을 하시면 충분히 탑선에서 들어가는 포인트의 라인이고요. 옆선의 느낌을 손으로의 패턴을 잡으셔서 만드실 수 있는 스타일이고요. 다 하지 않게 앞쪽에 들어가는 포인트의 중심선만 연출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굉장히 세련된 느낌의 업스타일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마무리 정리는 살짝 대를 좀 활용을 해주시고요. 네. 이 머리는 네, 잔머리가 하나도 없는 게 포인트고요. 짧은 머리요? 짧은 머리요. 네이프 있잖아요. 여기 항상 이렇게 목 끝에 있죠. 머리를 이렇게 딱 떠요. 머리를 딱 떠서 여기 기장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기 기장을 얼마만큼 체크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어디까지 올리느냐 결정이 되거든요. 이 머리 짧고 이 머리 긴데 여기까지 올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머리 긴
긴장을 지는 데까지만 올리셔야 돼요, 할 때. 그래서 그 머리 끝선이 가다가 끊기면 여기서 키코 잡을 때 다 떨어져요, 하실 때. 그래서 최대한 그 끝선이 끝나는 점을 포인트로 잡고, 대신에 중간에 들어가 있는 머리를 조금 모양을 많이 잡으면, 여기를 좀 볼륨감이 이렇게 살리게끔 고기서 만들어야 돼요. 이게 높이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그때는 딱 반 섹션만 잡으셔서 연출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스타일링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후유 라인을 최대한 포인트로 잡아주시고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눈빛이라던가 슬빛을 좀 활용을 하셔서요. 특정 이어 포인트 라인을 조금 붙여주셔야 연출을 하실 때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눈빛을 뽑더라도 살짝살짝 두 개 꽂아주시면 좋고요. 연결을 해주시면 훨씬 더 연출곡을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에 해보시라고. 네. 소라머리의 느낌을 한번 다시 만들어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